파트너랑 연습할 때 첫 다리가 가운데로 하나, 둘, 이렇게 이렇게 되고 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이 동작을 10개씩 들어가요. 자, 상대방 내 가슴이 상대방 허벅지에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 동작은 이제
등등이 잘 쓰는 레슬링을 주특기로 하고 있는 선수들이 잘 쓰는 동작입니다. 끌었다가 나가주는 거죠. 근데 끌지 않고 나가면 상대방 중심을 흐트러놓을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쓰기 힘든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래서 상태에서 다리가 인사이드로 들어가는 거예요. 들어가면서 그립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위로, 그립이 위로가 되고 아랫배 들어주면 연결해서 끌었다가 마지막 피니쉬 동작까지. 굳이 이렇게 들진 않아도 되지만 반대로 다시 끌었다가 끌었다가 다시 나가도 상관은 없어요. 끌었다가 다시 나가도 상관없는데 이런 기술도 있다는 걸 알아보시고